최고의 시간 함께 묵념하고 또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 땡겨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땡겨주세요. 자,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대회를. 청년 한 분의 발언을 듣고 한 분양하는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한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흑수저당 청년 당원들입니다. 지금 3일 동안 이곳에서 마로니에서 백남기 농민의 시민분들이 함께 추모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추모의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지금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저희 생각과 달리 같이 함께 설명해주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을 위해서 집회를 알려달라, 연락을 달라, 함께 나가겠다 말하고 거리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일부러 이 장례식장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백남기 농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그냥 지나지 않고 친구들을 3, 4, 5 모아서 함께 서명도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 믿고 저희들도 같이 이 친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이렇게 만든 경찰과 그리고 경찰의 처벌을 꼭 받아낼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서가를 꼭 받아낼 것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과 시민들의 그 믿음과 희망은 반드시 백남기 농민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울분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백남기 농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네. 예, 개족하는 소리는 박근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에 걸린 이 정권은 코너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권은 지금 노동자 농민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정권이 벼랑 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백남기 어르신 정말 그 안을 함께 풀어드리고 보내드린다면 벼랑 끝에 너에 있는 초정권 이무관 불리한 정권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드려봅시다 여러분. 잠시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묵상. 바로 계속해서 행진을 하시겠는데요. 가시면서 다시 한번 농민과 힘차게 부르시면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시는 길로 이렇게 건너서 가시겠습니다. 농민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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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삼천리 방망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
개들 있다. 밝은 태양. 짝길이 뜨거네. 화장실 갔다 왔어. 안 되나? 기다렸대. 네. 제동차 장관이